재무제표에서는 현금 흐름이 알아주고 좀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지금 비율 분석이잖아, 그죠? 이거의 분석, 분석 부분이다. 이 분석에서 첫째 이제 유동 비율, 그죠? 우리가 유동 비율 하는 것은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알겠죠?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당좌 비율 있죠?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 그 유동 자산 요거 제거해서 뺀 게 요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동 자산 에서 상품 있죠. 뺀 거 이걸 우리가 당좌 자산이라 합니다. 요거 상품을 뺀 거죠. 그죠? 당좌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중에서 상품 빼고 나면 그게 이제 당좌 자산이란다. 요거 두 개 비율 분석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보면 안전성 비율이다. 그죠?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부채 비율 하죠. 그죠? 우리 계정에서 여기에 자산. 100원, 부채가 20원이고 자원은 80원이다. 그죠? 이런 경우에 자본 비율은 80%죠. 그죠? 자본 비율은 80%, 자본 비율은 이제 자산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니까 80%인데 부채 비율은 자산에 대한 부채 비율 아니고 자기 자본에 대한 요 비율을 말한다. 알겠죠? 요걸 우리가 부채 비율을 합니다. 부채 비율. 자본 비율은 자산에 대한 요거 비율이 80%지만은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그래서 요거는 25%죠. 요거 하나, 그죠? 부채 비율.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 그게 보면은 재고 자산 회전율. 상품이죠. 매출 채권 회전율이란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T 계정이라 해서 바로, 요래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문제 풀기에 편하죠?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 계정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게는 기초, 상품, 100원, 매입, 400원, 매출, 원가, 300원. 기말 재고 200원이다. 그죠?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요 들어가는 거. 요 기초 외상값 100원. 외상으로 팔았다. 그 중에 대금 받았다. 회수. 기말에 남아있는 외상값 200원. 그죠? 요게 항상 같아진다. 그죠? 요게 차변학적과 대변이 같다. 맞죠, 그죠? 이때, 요, 기초 기말의 평균이, 요거 두 개 평균, 요거 두 개 평균을 요금에 나눠버린다, 그죠? 요거 두 개 평균, 150. 이러면 여기 2가 나오죠. 요걸 우리가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 요도 마찬가지, 요 기초 기말 평균이 있죠? 요 평균 150이잖아. 요걸 갖다가 요 금액에 나눠서 요거 매출에다가 알겠죠? 요 외상 매출 금액에다가 요거 두 개 평균 나눠버리면은 2.7 나오게. 요거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죠. 요걸 우리는 재고 자산 회전율을 하고 요걸 매출 회전율을 합니다. 알겠죠? 회전율. 요 회전율이 뭘 나타내느냐? 여기에다가 우리가 1년 365로 나눠버린다. 그죠? 그, 요게 183일 나오죠? 요걸 우리는 회전기간이라 이라죠. 재고자산 회전기간이다. 회전기간.
요걸 마찬가지, 요 2.7이죠, 그죠? 요 2.7을 마찬가지, 요 365로 나눠버리죠. 1년 365일로 나눠버리면은, 요거는 1, 그죠? 3, 135쯤 나오죠, 약. 요게 뭐냐? 회수기간이랍니다. 요건 회수기간.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물건을 샀다, 매입, 물건을 팔고, 대금을 회수하죠. 이렇게. 사왔다가 팔고 회수하는데, 사와서 100개를 사왔다가, 100개를 다 팔 때까지, 그 기간. 100개를 사와서 100개 다 팔 때까지. 재고가 제로 될 때까지죠. 그죠? 요 기간을 우리가 회전기간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결국은 100개를 사왔다가 다 팔았다. 그죠? 그럼 그것도, 그때 가지고 사왔던 사람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니까 보유기간. 같은 말입니다. 회전기간이다. 또는 요거 우리가 상품을 최종 한개 남을 때까지 보유했던 기간이다. 그죠? 같은 말로 쓰입니다. 알겠죠? 보유기간이다. 그리고 요 기간을 우리가 보유기간, 즉 회전기간이다. 근데 이걸 많이 쓰죠. 그죠? 요걸 우리가 회수기간이다. 결국은 요게 회전기간은 183일이 되고 요거는 135일이잖아. 그죠? 요걸 합쳐서 요걸 더한 거, 요 기간을 뭐라 하죠? 정상 영업주기라 이랍니다. 알겠죠? 요걸 더하면은 318일 나오겠네. 그죠? 이걸 우리는 기업의 영업주기라 이라죠. 영업주기. 알겠죠? 영업주기라 한다. 영업주기라는 거는 요 회전기간과 합친 거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와서 팔고 돈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영업주기라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영업주기다. 그럼 이제 3번 해서 우리가 저게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비율 분석이고 두 번째는 부채비율이다. 그죠? 세 번째는 회전율 해봤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자산이익률 이런 겁니다. 뭐 자산이익률, 우리 교재는 두 번째 나와 있죠. 뭐 총자산이익률이다. 총이 자, 뭐 총은 빼도 관계 없으니까 자산에 대한 이익이 몇 프로고 그럼 요 퍼센트를 뭐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죠? 예, 그건 뭐 생략하고 그 자산에 대한 이익률이다. 매출이익률, 매출에 대한 이익의 비율. 알겠죠? 자기자본 이익률이다. 자기자본에 대한 이익의 비율. 그거 보면은 매출 이익률은 매출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고 총자본 이익률은 총자본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고 자기자본이면 자기자본에 대한 이익이다. 그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주당순익, 그거는 우리가 당기순익에다가 우선적 배당금을 빼고 주식을 나눈다. 그죠? 유상증자는 플러스, 자기주식은 마이너스죠. 그죠? 비율 분석. 이 비율 분석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은 169쪽으로 오세요. 169페이지. 예, 우리 기본은 또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죠?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거래 중에서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다. 1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동비율이 뭐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래 나오면은 우리끼리 약속이 하나 있었잖아. 그죠? 1보다 크다 하면은 2분의 4, 1보다 작다 하면은 4분의 2, 1이다 하면은 뭐 4분의 4에도 되고. 그죠? 요래 하자. 알겠죠? 기본적으로 1보다 크다 2분의 4, 1보다 작다 4분의 2 이런 식으로 놓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죠? 이때 이제 유동비율을 감소경 거래다.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 요 문제가 나왔으면 일단 요런 문제가 표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하나하나씩 분석해 봐야 되니까. 5번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유동비율이다. 그죠? 그러면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기본이 100% 미만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4분의 2다. 이 말이죠. 4분의 2. 4분의 2다.
그 물론 2번도 일단 기본이 그죠. 4분의 2일 때, 3번도 4분의 2일 때, 4번도 4분의 2로 둬야 되죠. 그죠? 이럴 때 1번 건물을 장부 가격 이하로 팔았다면은 이 유동 비율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문제가 그죠? 그럼 먼저 우리가 1번을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장부 가격 이하로 팔았다. 이런 거 우리가 분개하는 요령은 장부 원가잖아, 그죠? 2원짜리를 그 이하로 팔았으니까 1원에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아,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네. 그러면은 돈은 1원 돌았겠다. 건물 팔았으니까 건물은 나갔다, 그죠? 2원짜리 나갔고 1원만큼 손해봤네, 손실이 생기잖아. 이건 우리가 뭐 기본 분개니까, 그죠? 이하로 팔았다 하면 2원을 1원에 팔았다. 이상 팔았다 하면 1원짜리 2원에 팔았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여기에 유동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거 하나 있네. 이거는 비유동 자산, 이거는 비용이니까 필요 없다, 그죠? 자산 1원 증가했네. 여기 1원 증가했다. 그럼 4분의 2가 4분의 3으로 바뀌었으니까 증가 됐다, 그죠? 증가. 2번 유가증권을 장부 이상으로 팔았다, 그죠? 그럼 요거는 1원짜리를 2원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돈은 2원 들어왔겠죠? 그러면 지금 2번은 유가증권이다, 그죠? 유가증권이란 이 자산 1원짜리를 2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1원 생겼다. 그러면은 이 분모는 부채, 부채는 없네, 그죠? 분자는 자산, 자산은 요 2원이 증가했고 1원 감소는 수익이 필요 없고 2원 증가와 1원 감소다. 여기 2원 증가와 1원 감소. 그럼 4분의 2가 4분의 3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뭐 됐죠? 증가. 그죠? 다 증가됐네요. 다음 3번. 당기업을 만기에 현금으로 갚아줬다. 상환했습니다. 갚아줬으니까 당기업 해서 뭐 직업업을 이런 직업업을 이런 자리를 현금으로 갚았다. 대변에 현금 이런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직업업이라는 부채가 감소, 자변이 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다, 그죠? 그럼 자산의 감소, 이런 감소, 부채 이런 감소됐네. 자산도 이런 감소됐고 부채도 감소됐다. 그러면 4분의 2가 바뀌었다, 그죠? 요게 1이 되고 요게 3이 되잖아. 3분의 1로 바뀌었네. 원래 4분의 2가 3분의 1로 바뀌었으니 이거는 뭐 됐다? 감소, 그죠? 감소. 4번,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빌려왔습니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 1원 들어왔다, 차입금 1원 돈 빌려왔다, 이 말이네. 이거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요 자산의 증가, 부채도 증가되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원씩 증가되었으니까 3원이 되고 요건 5원 되잖아. 4분의 2가 5분의 3이 되어버렸으니까 증가된 거죠, 그죠? 그리고 5번. 장기험을 발행하고 현금 빌려왔다. 현금은 들어왔죠? 현금은 1원 들어왔다. 이거는 장기험 했으니까 장기 차입금이다, 그죠? 그럼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니까 그냥 필요 없고 자산만 1원이 증가했다. 유동 자산만 1원이 증가했으니까 4분의 2가 4분의 3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증가. 문제가 지금 감소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정답 3번. 이렇게. 요런 게 유동비율의 기본이죠. 11번. 그리고 이제 우리 10번 같은 문제는 다섯 문제 나와서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아무튼 분석은 이래 한다. 기본 분석 방법입니다. 11번. 유동비율은 200%다. 그럼 2분의 4다. 이걸 두고, 200%가 2분의 4잖아, 그죠? 두고. 당좌 비율은 100%면 4분의 4라 두자. 이렇게 두고, 상품 100만 원을 구입하면서 50만 원 소유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양도하고 잔액을 예상하다 그랬습니다. 이 비율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 그럼 거래를 분개를 해볼게 보세요.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그죠? 대금 중 50만 원은 단기 금융상품을 넘겨줬다, 그죠? 단기 예금 금융상품을 넘겨주고,
또 나머지는 외상하다, 외상 매입금이다. 이걸 우리가 1은 해버리면 이게 0.5 돼야 되잖아. 약간 복잡해지니까 이런 거는 거래 계정이 두개 있을 때 요거 2원, 1원, 1원 하는 게 편했겠죠. 그죠? 요런 거래가 생겼다. 자, 보세요. 그럼 저 유동자산, 이거 유동자산이네. 요거 유동자산, 요것도 유동자산. 요거는 부채. 자산은 2원이 증가했고 1원이 감소했다. 그죠? 자산은 2원이 증가했고 1원 감소했고 부채는 1원이 증가했네. 부채는 증가했다. 결과 분자는 5원, 분모는 3원 됐네. 그죠? 그럼 2분의 4가 3분의 5가 된다는 것은 2분의 4는 요거 약분하면 2가 되잖아. 그죠? 1.6이 되니까 감소된 거죠. 감소. 감소됐고. 당좌 자산은 상품이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이건 안 들어간다. 당좌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1원 감소됐네. 부채는 1원 늘어났네. 이건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럼 요 분자는 3이 되고 분모는 5가 되니까 4분의 4, 1이 0.6이 되었어요. 이것도 뭐 됐다? 감소. 그죠? 둘다 감소, 감소. 정답은 작아진다. 4번입니다. 다음 12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과대 계산되었다면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미치는 기말 재고자산 이게 자산이 커졌다 이게 커졌다 그죠?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아세요 그죠? 예. 우리가 이 유동자산을 하는 것은 그죠? 현해주 외상권 이렇게 간단하게 알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이다. 그죠? 유동자산인데, 요걸 뺀 나머지, 요거는 무슨 자산? 당좌자산. 알았죠? 요거는 유동자산. 현해주 외상까지. 이거는 비유동이잖아. 그죠? 요거 제외한 요기까지는 당좌자산이다. 유동과 당좌. 알겠죠? 기말 재고자산 상품이다 그죠? 요 상품이 이게 과대됐다 이게 커졌다 이게 커졌다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진다 그죠? 유동 이게 커지면 커지지 유동비는 커지고 그럼 이거 보세요 자산이 커지면 이게 커지면 자산이 커지면 이것도 커지지 요게 커지면 여기 커져버린다 분모가 커지면 요거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지. 그죠? 그래서 이게 커져버리는 이게 커지면 이게 커져버리잖아. 그죠? 이전처럼 작아지죠. 그 유동 비율은 커지고 부채 비율은 작아진다. 유동 비율은 높아지고 부채 비율은 낮아진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3번. 매출 이익을 계산하세요. 거기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 딱 보니까 보기 한번 보세요. 쭉 보기를 좀 보다 보니까 아래 보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이 나왔다고 그죠? 아하, 이게 나와 있네.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바로 한번 엿볼게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재고자산은 여기에 기초 재고자산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매입 요거는 매출원가다 그죠? 매출원가인데 요거 두개 평균 요거 평균을 가지고 요 원가 나눠주니까 요게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회전율이 얼마라 그랬죠? 5회. 이게 5회다. 그러면은 기초 상품이 얼마냐 하면은 기초가 34만 원이고 요거는 34만 원이고 여기는 46만 원입니다. 평균하면 얼마죠? 요거 두개 평균이 이거잖아. 그죠? 얼마? 40만 원이네. 얼마에서 나누기 40만 원면 5가 나왔다. 그럼 요건 얼마? 200만 원. 됐죠. 다음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요 기초 매출 채권하고 요거는 기말 매출 채권, 요거는 외상 매출대조 그죠? 외상 매출에다가 요건 회수가 됩니다. 회수인데 지금 문제가 요 매출 금액에다가 요거 두개 평균이죠. 기초 기말 평균을 나눠주니까 여기 몇 회? 3회에 나왔네. 그럼 매출 채권의 기초가 얼마냐? 75만 원. 기말은 85만 원이다. 그죠? 요게 75만 원이고 요게 85만 원이니까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75만 원과 85만 원 평균하면 80만 원이다. 그죠? 요게 80만 원 되니까 얼마 나누기 80만 원이 3이 나왔으니까 3, 8, 24. 요거는 240만 원. 그죠? 그럼 지금 문제가 이제 매출은 거 얼마고 이래 묻는 게 아니고 매출이 이건 묻는 게 아니고 이익은 묻잖아. 그죠? 그러면 보세요. 원가가 200만 원짜리인데 매출 얼마에 팔았다? 240만 원. 이익 얼마 생겼죠? 40만 원. 이게 답이다. 이건 물어봤죠. 그죠? 원가 200만 원이고 매출 240만 원 팔았으니까 결국 이익은 40만 원 생겼다. 예. 예, 그리고 14번 문제. 지금 14번은 매출원가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 회전율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묻네, 그죠? 요거, 요거. 회전율. 그러면 우리가 회전율을 물었으니까 바로 이러면 되잖아, 그죠? 요거는 우리 요 매출원가에다가 기초기말 평균 나눠주면 된다, 그죠? 요거 얼마고, 몇 회고 묻습니다. 그럼 그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이어 볼게 보세요. 주어진 거, 요 상품 계정이잖아. 그죠? 대입, 자, 주어진 거. 기초상품 얼마 나왔죠? 60만 원 보이네. 기말 얼마죠? 60만 원이네. 요것도 60만 원이고, 요것도 60만 원이다. 그럼 매입은 얼마죠? 300만 원. 어, 바로 나왔네. 자, 끝났다. 끝났잖아, 그러면. 그죠? 기초기말 주어져 있고, 매입 나와 있으니까. 기초기말 매입 요금에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더하고 빼면 얼마? 300만 원이고, 요거, 평균 할 것도 없네, 그죠? 똑같으니까, 60만원. 그럼 결과적으로 매출원가는 300만원이고, 평균 60만원이다. 나누면 얼마? 5. 정답. 5회다. 그죠? 바로 답.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 답이다. 그죠? 5회. 알았죠? 그죠? 5회다. 예. 다음에, 이번에 17번. 17번. 17번 문제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 기업 중에서 총 자산 이익률, 자산 이익률을 하는 거는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이익률과 그럼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 높은 기업, 그럼 A 기업과 B 기업 비교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A 기업의 자산이 얼마죠? A 기업 자산 얼마? 4천억. 억은 빼버립시다. 4천원. 이익은 얼마죠? 천원. 그럼 B기업 보세요. B기업은 자산이 얼마죠? 6천원. 이익은 얼마? 2천원. 어느 게 크죠? 4천분의 천이 큽니까? 6천분의 2천이 큽니까? 4분의 1이 크냐? 6분의 2가 크냐? 어느 게 크죠? 이 큽니까? 이게 크지. 그죠? 이게 크잖아. 그죠? B가 크다. 그렇죠? 됐고. 하나 끝났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그건 뭘 묻죠? 부채비를 물었네. 그 부채비를 하는 거는, 우리 부채비를 하는 거는 이거잖아. 이거. 그죠? 자본분의 부채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본분의 부채. A기업의 부채는 얼마죠? A기업의 부채는 얼마? 3,000원이죠. 자본 얼마? 자산 마이너스 부채잖아, 그죠? 1,000원. B기업의 부채는 얼마죠? 5,000. B기업의 자본 얼마? 1,000원. 1분의 3과 1분의 5가 어느 크죠? 이게 크죠? 둘 다 B가 크네. 둘 다 B가 크다, 그죠? 정답 4번. 예. 다음 19번, 19, 20, 22, 이거는 이제 우리 재무제표에 대한 그냥 기본 설명입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19번,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경제적 자원, 자산을 말하죠. 그죠? 그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부채, 자산과 부채를 나타낸다. 맞죠? 그죠?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은 자산, 자산.
포괄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비용을 기능별 분류 방법으로 표준. 아니잖아, 그죠?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비용을 분류하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 기능별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더라? 성격별이 있다, 그죠? 두 가지 있잖아, 그죠? 이 둘 다 인정하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매출원가 분류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매출원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이래가 매출원가 분류법. 기능별 분류법을 다른 말로 매출원가 분류법이라 하기도 한다. 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야 된다. 틀렸잖아. 그죠? 2번 틀렸다. 아래 나머지는 읽으면 되겠죠. 그죠? 자본의 구성요소는 납입자본, 뭐 기타 등등. 포괄손익계산서는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장부 마감을 통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정 자체, 계정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거는 자본계정으로 대체, 자본에 들어가는 거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다. 그죠?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다. 20번. 20번에 틀린 거 1번. 재무제표의 목적은 쭉 읽다 보니까 결국은 뭐죠? 정보 제공이다, 그죠? 유용한 정보 제공. 맞죠? 2번.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은 단일의 손익 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잖아. 이렇게, 그죠?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이걸 뭐라고? 단기 순익. 이 단기 순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은 빼고 나면 이걸 뭐라 하죠? 총 포괄 이익 이렇게 구분한다, 그죠? 단기 수익을 구분해서 표시한다. 3번 경영진은 계속 기업.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본 가정이죠.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은 계속 기업이다. 4번 기업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와 현금 흐름 정보를 발생기준 회계에 따라 작성한다. 아니잖아, 그죠? 현금 흐름표는 뭐다? 현금 기준. 그 재무 상태라는 거는 재무 상태표는 발생기준. 경영 성과라는 거는 손익계산서 발생기준.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 요거는 현금 기준. 그 전리 틀렸다, 그죠? 4번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맞죠? 그죠? 21번. 21번 문제는 현금 흐름표. 우리 앞 시간에 했으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얼마고,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현금 기준, 영업활동은 말하면은, 그죠? 현금 흐름표죠? 그죠?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고, 그러면 한쪽은 주어지겠죠? 그죠? 발생 기준, 한쪽은 나와야 됩니다. 발생 기준은 거기 뭐가 있죠? 단기 순익이 나와 있네. 그죠? 40만. 그러면은 가운데 주어진 거 3개 나와 있다. 이거 뭐 되죠? 그죠? 감가상각비는 비용 마이너스. 매입채무 부채. 부채증가는 어떻게? 마이너스. 사채 상환. 사채는 부채잖아. 그죠? 사채는 제외. 요거는 재무활동. 제외. 두 개밖에 없다. 두 개니까 마이너스 5만 원이네. 그 사채 상환은 재무활동입니다. 제외했다. 요걸 지금 영업활동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에서 5만 원 빼니까 40만 원이더라. 얼마에서 5만 원 빼니까 40만 원이다. 빼기 전 얼마? 45만 원. 답이죠. 그죠? 45만 원 답이다. 22번.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1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효益이 기업의 유대가 기대된 자원이다. 부채는 과거 사건에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益이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는 과거 의무다. 아니잖아. 현재 의무. 그죠? 과거 의무가 아니고 현재 의무. 알았죠? 부채는 항상 12월 30일 현재 의무다. 알았죠? 12월 30일 오늘 현재 의무. 요 의무는 법적 의무도 있고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그죠? 근데 이걸 미래 의무다 아니잖아. 과거 의무다 이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미래.
과거, 항상 뭐다? 현재의 의무. 이거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이거, 알겠죠? 미래 뭐 예상되는 수익을 우리가 부채로 인식한다. 틀리잖아. 그죠? 미래. 과거 아니다. 그죠? 현재, 항상 현재. 알았죠? 현재의 의무. 오늘 현재. 미래 내가 뭐 앞으로 은행에다가 돈 빌릴 기다. 5년 후에 은행에서 내가 돈 1을 빌릴 예정이다. 이를 빌려, 이게 부채다. 내 잘못 적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오늘 현재. 그래 털렸다. 그죠? 뭐, 간단하잖아. 우리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3번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 4번 자본은 기업주, 소유주가 출연자, 여기 주주가 출연하는 거 자본금, 이익여금, 뭐, 적립금, 자본 조정으로 나눈다. 그죠? 자산의 효익, 기업에 유입될 잠재력을 말한다. 23번.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맞죠? 그죠? 재무제표의 표시 동안은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건 봐. 이러고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죠?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게 바로 틀렸다. 알겠죠? 3번. 자산 부채 수익에 비해 상기하지 아니한다. 맞죠? 4번. 법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비교 정보를 단기하고 정기하고 그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알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 그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기본 수익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잠깐 체감 볼까요? 보면 다 그죠? 29페이지, 29쪽에 보면은 앞부분에 돌아와서 그죠? 재무제표의 표시 1번, 재무제표는 29쪽. 2번에 보면 재무제표 그 일반상 나오잖아. 그죠? 일반상. 그죠? 그거. 알겠죠? 1번 작성한 나오고. 뒤로 넘겨보세요. 또 자산부채 구분 표시다. 그죠? 유동과 비유동.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뭐, 손익계산서 비용수익 구분. 이런 거 읽어보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론 부분은 요약보다는 기본서를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기본서에 더 자세히 되죠. 이런 거를 이론 부분은 기본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기본서를 참고로 해서. 알겠죠? 거기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론적 구조 있잖아. 그죠? 그거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를 보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이론 부분은. 자, 다음에 돌아옵니다. 176쪽에 와서. 2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이거, 그죠? 요거,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예. 요거. 부채비율 이거 얼마고 그죠? 이거 묻고 있고 이거 두개 물어봤다. 자, 그거 보니까 지금 유동 부채가 4만 원 나와. 이건 4만 원이네. 그죠? 4만 원 나와 있고 부채 합계가 얼마죠? 이건 얼마? 10만 원이지. 이거는 그냥 부채잖아. 부채 총액 그죠? 10만 원. 그럼 이건 얼마 되겠다 그죠? 자, 유동 자산 보세요. 유동 자산 그게 없네. 유동자산을 알아야, 요걸 알아야 알수 있지, 요거. 그죠? 여기서도 요걸 알아야 되겠죠? 자본 나와 있네. 자본 얼마? 10만 나와 있죠? 1이잖아, 1. 똑같잖아. 1이니까 몇 프로? 100%. 1이니까 100%, 그죠? 부채 비율은 1, 1은 100%다. 요거는 끝났고. 이걸 알아봐야 돼, 요거. 요금이 얼마인지 그 박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 이거 알잖아. 이거 그대로입니다. 예, 보세요. 지금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 구분했네요. 그죠?
요 비유동이 12만 원이죠. 그 여기에 지금 부채가 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나눠야죠. 그죠? 그리고 유동부채가 얼마죠? 4만 원이고, 비유동은 6만 원이죠. 이게 부채, 이게 자본이잖아. 그죠? 이게 10만 원이다. 그죠? 알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문제 그 자료가. 이게 얼마? 20만 원이죠? 이것도 20만 원이니까 유동자산 얼마? 이거 8만 원 되겠지. 알겠죠? 8만 원. 요게 8만 원이다. 요게 8만 원. 4만 분의 8만 2잖아. 2. 2는 몇 프로? 200%. 답이다. 그죠? 5번 답이 되겠네. 25번.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요 비용 수익. 손익계산서는 비용 수익이잖아. 그죠? 그 비용 수익 찾아보세요. 어느 거죠? 2번은 자본, 영업권은 자산, 매출 채권도 자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 이 금융원가 하는 이게 이자 말 이자 알겠죠? 이자 비용 알겠죠? 금융원가 하는 말이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알겠죠? 이자 그지 같이 쓰는 말이죠. 금융 비용 우리가 원래 이제 이자를 말 약간 돌려놨는데 이자 비용이잖아, 그죠? 이자 비용, 이 금융 비용이라죠, 그죠? 금융 도매 비용, 요 비용과 우리가 원가를 같은 말로 쓰이거든요. 여기 원가, 그래 말 같아요.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요 같은 말 씁니다. 원가, 그 금융 원가다 해놔죠. 금융 비용,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다. 이자 비용, 금융 비용, 그 같은 말입니다. 말을 살짝 바꿔놔. 다음 26번 문제는 재무 비율 분석의 자료가 일부다. 아래 보고 묻는 말. 재고 자산 회전율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문제가 묻는 게 그죠? 그러면 요거 얼마고 묻잖아요. 요거 그죠? 회전율. 결국 묻는 게 우리 요 회전율 물었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 그거 대비할게요. 기초 상품, 요거는 기말 상품. 여기는 매입, 여기는 매출원가잖아, 그죠? 매출원가. 회전율 하는 거는 요 매출원가에다가 나누기, 요거 두개 평균. 평균 나누면 요거 뭐죠? 회전율이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알겠죠? 문제, 묻는 말, 그죠? 요 매출원가에다가 요거 두개 평균을 나눠주면 요거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자료 한번 엿볼게요. 보세요. 지금 보니까 문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나서는 그죠? 다른 자료를 주어져 놨네. 일단 보세요. 1년도에 초에 재고자산 요건 기초죠. 그죠? 아, 기초는 여기 8만 원이다. 그죠? 8만 원이고 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매출원가도 나와 있네. 35만 원 나와 있네. 지금 이걸 구한다. 그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죠? 기말 알아야 되잖아. 그죠? 문제가. 그렇잖아.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 두개 평균인데, 여기 없잖아. 요걸 구하도록 자료를 갖다 바로 안 줘놨잖아, 지금. 요걸 구하도 막 다른 걸막 갖다 놨잖아. 그죠? 요걸 찾아봐야 되지. 기말. 요걸 알아봐야 돼. 이거 알면 답이 나온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그거 보니까, 엉뚱한 자료 나와 있잖아, 그죠? 이거 나와 있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유동 비율이 몇 프로? 250%다. 요게 250% 주어지고, 또, 당좌 비율이 200%다. 이게 200% 해놨습니다. 이게 200%. 이게 200%더라. 그죠? 이래 해놨잖아, 그죠? 문제가. 뭔말 알겠죠, 그죠? 요게 250%다. 요게 200% 주어지고 나서 밑에 보니까 유동부채가 얼마 나와 있죠? 12만 원. 요게 12만 원 나와 있네. 요게 나와 있네. 똑같잖아, 유동부채. 그죠? 알겠죠? 자, 요게 나와 있어. 요게 200%잖아, 그죠? 요게 배잖아. 요거 얼마? 24만 원 되겠지.
요거는 2.5배가 되나, 그죠? 곱하면 얼마? 곱하면 되지. 30만. 알겠죠? 자, 이것은 차이를 보세요. 유동자산은 30만 원이고, 당좌는 24만 원이다. 유동자산은 30만 원이고, 당좌는 24만 원이다. 그러면 재고자산 상품은 얼마? 6만 원이겠지, 뭐.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유동자산은 30만 원이고, 당좌가 24만 원이면 상품은 6만 원. 요게 6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기말 상품은 6만 원이다. 이렇게 문제를 열어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는 되죠, 그죠? 이해는 되면 또 이제 반복하세요, 반복. 알겠죠?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그죠? 아, 이게 왜 이렇게 답을 우리 찾아야 되는지 알고, 아, 요래 출제를 해놨구나. 이해를 하고 나면은 또 반복, 알겠죠? 딴 거 없습니다, 반복. 자, 그럼 이제 결론, 이제 우리 답 찾죠. 요것도 평균하면 얼마? 평균 7만원이지. 뭐 35만원 나누고 7만원이면 얼마? 5. 답이다, 그죠? 5회. 알겠죠? 5회. 이렇게. 정답. 아, 이래 답이구나. 이렇게 출제해놨다, 그죠? 다음, 28번. 28번. 27번 아까 풀어봤잖아, 그죠? 28번 문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예. 재고자산 판매. 우리가 이거는 이제 1번 그것도 마찬가지. 기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준은 원칙은 몇 년이죠? 1년이죠. 원칙은 1년인데 이게 항상 1년 가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1년이 아니고 원칙 1년이죠. 1년 기준이잖아.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상품이라든지, 그죠? 재고자산이라든지, 매출 채권 같은 거, 이런 거, 미지급 범위세 같은 거는, 요런 거는 1년이 좀 지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요런 재고자산이나, 알겠죠? 매출 채권, 요런 거는 1년이 조금 지나가더라도 뭐로 분류한다? 유동자산 분류. 이게 항상 1년이 아니고, 원칙상 1년. 알겠죠?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요런 거는 1년이 좀 넘어가더라도, 알았죠? 유동으로 분류한다.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법에. 알겠죠? 기본서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28번, 1번 한번 보세요. 이거 거기, 이 문제거든요. 재고 자산이 나왔잖아. 그죠? 판매 또는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의 그 회수 시점이 보기간 후에 12개월, 1년을 초과하면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을 1년이 경과하더라도 뭐라 한다? 유동자산. 알겠죠? 뭐 틀렸다 이 말이지,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 법인세 이런 거. 알겠죠? 1년이 지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알아, 분류한다. 뭐 틀렸다. 그건 답이구나. 그죠? 이제 이런 문제 보면 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자산과 부채나 유동과 비유동 구분한다. 그죠? 수익과 비용은 이게에는 특별 손익 항목은 표시할 수 없다. 그 다음 비용에 대해서는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다. 포괄 손익계산서는 하나, 단일 손익계산서로 작성되나 두 개로 나누어 표시해도 된다. 그죠? 두 개로 나누어 해도 된다. 다음 29번.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우리 국제의 기준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맞죠? 정답. 1번이네. 그죠? 그 다음 2번은 왜 틀린지 봅시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 이게 단기 손익금융자산. 이거는 뭐다? 영업활동이잖아. 단기 손익금융자산. 영업활동인데, 영업활동 아니다. 그랬잖아. 포함되지 않아서 그건 틀렸잖아. 그죠? 영업활동인데. 3번. 일반적으로 법인세나, 법인세는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은 무슨 활동? 영업활동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영업활동인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잖아. 그죠?
4번 직접법은 단기 순이익을 조정하는 거 이게 뭐죠? 간접법. 5번 간접법은 영업을 통해 획득한 현금에서 지출한 현금을 차감한 방 이게 바뀌었죠, 그죠? 4번과 5번이 직접법 간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4번은 간접법 설명이고 5번은 직접법 설명입니다. 그래서 간접법은 단기 순이익에서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차감하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해서 단기 순이익을 조정하는 방법. 그게 간접법이고 직접법은 직접 현금이 들어온 돈, 획득한 거, 나간 거, 지출한 거 따로따로 계산해서 뺀 거. 그게 직접법이다. 그죠? 다음 30번. 12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잔액이 각각 1,000원 있다. 그죠? 이때 상품 500원을 구입하면서 현금 1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주기로 했다. 유동 비율의 변동이 어떻게 생긴, 변동 증가냐 감소냐 묻고 있네요. 그죠? 문제 보세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유동 비율이잖아. 그죠? 뭐 유동 비율 하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인데, 그죠? 그거 보니까 지금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각각 1,000원이다. 그죠? 여기 1,000원, 요것도 1,000원 똑같다. 그죠? 같다 이 말이지. 같을 때 이때 거래가 있었다. 어떤 거래냐? 상품 500원을 구입하고 매입하고, 그죠? 100원은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안 줬죠? 외상 매입금이잖아. 그죠? 400원. 이런 거래가 있었다. 이런 거래가 있었다면은 유동 비율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묻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유동 자산, 요것도 유동 자산, 요거는 유동 부채잖아. 그죠? 그대로 할게 보세요. 그 유동 자산은 500원이 증가, 100원이 감소. 이거는 500원 증가됐다가 100원 감소되네. 그죠? 유동 부채는 400원이 증가됐죠. 요거는 400원 증가됐다. 그럼 결과 복귀해 보세요. 위에는 얼마? 1,400원. 아래는 얼마? 똑같네? 그죠? 똑같잖아. 1이고 이것도 얼마? 1이었잖아. 똑같네? 같네? 같다? 1, 1, 같다? 같다 하는 게 뭐, 어느 거죠? 100%. 그죠? 100%. 1, 1이니까 100%. 다음, 31번. 31번 문제. 그 31번은 1년도에 단기순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단기순익 얼마고 지금 단기순익 얼마고 했네. 그죠? 일단 문제가 매출 채권 회전율이 5회다. 이게 5회다 했습니다. 요거 5회. 자, 일단은 매출 회전율이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요거 회전율 나왔네. 그죠? 기초. 요거 적을게요. 요거 기말 외상 매출 회수인데 우리 매출 채권 회전율 하는 것은 그죠? 요거 요금액에다가 요거 두 개 평균 나누면 되죠. 그죠? 나누면 요게 회전율이잖아. 그죠? 요거 두 개 평균 나누면 요 회전율이다. 알겠죠? 예, 문제가 매출 채권 회전 이게 5회 나왔네. 이 다섯 5회다. 이 나왔고 5회. 그 평균이 주어졌네. 그죠? 평균이 이게 얼마? 2만 원이지. 2만 원 나왔네. 자, 보세요. 얼마에서 나누기 2만 하니까 5가 나왔다. 이거 얼마? 10만 원이겠지. 그 매출이 10만 원이다. 그죠? 매출액이 10만 원입니다. 이거 10만 원 알겠죠? 10만 나누기 2만 하면 5 나오잖아. 그죠? 그게 지금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몇 프로? 문제 몇 프로? 5%. 이거 보세요. 여기에 대한 여기에 이익률 5%, 5%. 요 5% 얼마? 5,000원. 답. 요거 5%가 이익이라 그랬잖아. 그죠? 10만 원 5%면 5,000원이잖아. 요거 얼마고 묻잖아.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5%다. 5% 얼마고 5,000원 답이다.
알겠죠? 그래, 우리가 이 이제 비율 분석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느낌이 들지만은 어떤 건 쉽잖아, 그죠? 쉽고 어떤 건 약간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제 기본만 돼 있으면은 알겠죠? 32번. 당기 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는 항목을 정.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두 가지 있다, 그죠? 하나는 모선별, 성격별, 또 하나는 모선별, 기능별. 알겠죠? 요 기능별의 특징이 뭐냐? 기능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매출원가 분류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다시. 분류는 크게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가 있는데, 요걸 기능별은 매출원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원가 분류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 기능별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매출원가. 그런데 30번 요걸 알고 있으면 답 바로 나오잖아, 그죠? 당기 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 매출원가는. 여기 안 들어가지. 어디 들어간다? 기능별에 들어가잖아. 답은 4번이다. 알겠죠? 기능별에서만 뭐가 들어간다? 매출원가 들어갑니다. 알았죠? 33번. 재무제표 작성 원칙. 아까 제가 요한번더 요거할 때 내가 한번더 말씀드리게 보세요. 원칙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1년이죠, 그죠? 1년인데, 요런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을 1년이 경과돼도 요거는 우리가 유동을 분류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 원칙 1년인데, 우리가 또 기업이 있잖아. 기업에서는 실제 할 때는 1년 기준 안 하고 52주로 하게 됩니다. 1년 52주로. 알겠죠? 52주. 요게 실무에서는 52주도 할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몇 년인데 1년입니다. 그죠? 1년인데 요런 상품이나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은 그 회수기간이 1년이 지나더라도 유동에 분류한다. 또 실무상에서는 요걸 몇 주로 할수 있다? 52주도 할수 있다. 알겠죠? 52주. 그런데 요거 자, 거기에 보세요. 33번 보면은 틀린 거 1번.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한다. 맞죠? 그죠? 두 번째. 우리 법에서 요구에 따라 공시된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은 그건 제공할 필요 없다. 그죠? 중요하지 않다면 당연한 이야기고. 세 번째, 그 재무제표가 국제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법에 따라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2번, 3번은 4번.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1년 단위로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원칙상 1년 단위지만은 실무적으로서는 52주도 인정된다, 그죠? 52. 근데 이게 금지된다 그랬잖아. 그거 틀렸다. 요거 52주도 인정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한번 더. 우리 이제 문제집을 또 풀잖아, 그죠?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원가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이제 문제집 하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4월, 5월은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회계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받았습니까? 책 봤습니까? 안 받았죠? 보면 알겠지만은 그 문제 그 요약도 있습니다. 요약. 이론 요약하고 여기다가 문제 있으니까. 예. 요것도 한번더 정리합니다. 문제 바로 푸는 게 아니고. 요것도 한번 보고, 요거 풀고, 요런 식으로 할 거니까. 알겠죠? 회계원리 요래할 거니까. 요게 또 다, 또 나옵니다. 예, 다 나오는 거니까. 한번더할때또 마무리 설명도 드릴 거고. 요래하고 나면 이제 6월달에 이제 마무리잖아. 그죠? 마무리니까 이제 실전 대비해야 되죠. 실전 대비해서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알겠죠? 요거는 4월달에 이제 문제풀이 하지만은 요걸 또 요거 하면서 우리 수업 시간마다 또 마찬가지에 그 문제 또 나갈 겁니다. 예, 이 전체 모의고사, 모의 시험, 쪽지 시험이죠.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전 부분
앞뒤, 뭐, 분량 없이 전체, 알겠죠? 전체 부분에 대한. 뭐, 한 15문제 내지 20문제 나갈 겁니다. 매일 수업 때마다. 여러분들이 풀고 제가 풀이하고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적 공부해야 돼요. 하면서 요거는 이제 단원별로 차례대로 자산부채 나갈 거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시험 보고, 알겠죠? 4월 회계원리 열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다 하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알겠죠? 다음 주 이제 우리 관리도 해야 되니까, 원가 관리 쪽에. 자, 보세요. 5번, 33번에 5번 보면은, 우리 법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맞죠? 3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현금 흐름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1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요가, 이게 뭐죠? 단기 손익 금융자사. 이거는 무슨 활동?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인데, 재무 활동이다. 틀렸잖아. 그죠? 왜 틀린지 알겠죠? 아까 우리 열 개 있었잖아. 그죠? 영업 활동이 되는 자산 부채. 재고 자산, 선급금, 선수금,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었다? 단기 손익 금융 자산. 그죠? 알겠죠? 그거는 영업 활동이잖아. 그죠? 1번, 왜 틀린지 알겠죠? 답 1번. 기본만 되어 있으면 답이 거의 다. 기본만 좀 잘. 막 어려운 문제 이런 거는 그죠? 안 풀리는 거 그런 거는 너무 막 신경 쓰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아무리 뭐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어려운 문제 그런 거 좀 넘겨야지 우여곡절 그죠? 그럼 할 수 없지 뭐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뭐 어려운 문제 그럼 찍어야 되고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80 나옵니다. 알겠죠? 이제 아마, 근데 너무 어려운 걸 막 그거 해서 그거 너무 그거 힘 빼지 말고 알겠죠? 기본 요 충실 요 자꾸 요거 자꾸 보고 또 보고 자꾸 반복해야지 반복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죠? 무한 반복. 계속 반복해야지 자꾸 머릿속에 알겠죠? 다음, 그 1번 틀렸다, 그죠? 2번 보세요. 현금 흐름표는 회계기한 동안에 발생한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물도 분류한다, 맞죠? 그죠? 3번.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처분. 자산.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 4번 나왔네. 차익금. 차익금 무슨 계좌? 부채잖아. 무슨 활동? 재무활동. 법인세 나왔죠. 법인세 비용이죠. 무슨 활동? 영업활동. 기본이 영업활동입니다. 알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그게 관련되어 있으면 재무활동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무슨 활동을 본다? 영업활동. 왜? 비용이니까. 알겠죠? 고리포를 합니다. 예, 잠깐 쉬었다 갑시다.